이거 왜 이렇게 먹어? 야, 단백질 쉐이크 먹어줘야지 근육이 만들어진다고. 아, 아 보자 보자. 봐봐, 어때? 막 근육 터질 것 같지? 자, 네 얼굴 터질 것 같아 지금. 아, 나와 나. 이렇게. 아니 그 이상훈 씨의 연기의 백미는 정말 네. 그 능청스러움이야. 네. 아닌 듯 아닌 듯 웃기는. 예. 네. 그런 뭐,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? 네, 능청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아버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얘기가. 아, 예,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문자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. 근데 재미가 없어요. 자체 검열로 제가 알아서 좀 거르는 편인데. 어, 뭐, 예, 자주 보내시는 편이에요. 아니, 아버님 기왕이면 좀 재밌는 걸로 좀 엄선해서 보내주시지. 예. 왜 그. 그래, 제 나름대로는 예. 뭐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운전하면서 예. 겪는 거를 예. 나름대로는 아, 이거 좀 아이디어 괜찮다 싶어가지고 예. 보내주면은 아빠 그건 구식이래요. 예. 아버님 세대의 웃음이 또 있으니까요. 예. 아, 이에 김 부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. 아버님, 모두 부모님들이 똑같아. 오, 다 이에 김 부치고. 맞아, 맞아. 희경 씨네 어머니도? 아니.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친척분들도 네. 다 이에 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.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. 예. 자체 검열. 예. 예. 어머니 어머니 그거 30년 전 겁니다. 예. 근데 이상훈 씨를 송영길 네. 씨가 이제 같이 옆에 있으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. 네.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정말 개그맨으로서 칭찬해주고 싶은 거? 어, 일단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. 예. 네. 뭐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개그맨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기를 다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? 예. 그리고 굉장히 철저해요. 예. 뭐 소품이나 대본 이런 거 만들 때도 예.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만들어가지고. 예. 그래서 성공, 더 성공할 것 같습니다. 네. 상훈 씨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, 선배님. 영길 씨요? 영길 씨는 일단 잠이 많습니다. 아, 칭찬이에요. 칭찬이냐고요. 네? 아, 잠 잘 자는 것도 칭찬이에요. 칭찬이요. 네. 좋은 거지. 굉장히 걱정이 없고요. 아. 굉장히 낙천적이에요. 아. 그리고 외모가 사실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. 정말 반전으로 천사입니다. 네, 그게 참 네, 매력인 것 같아요. 개그맨으로서 저런 외모 부럽지 않아요? 사실 많이 부러운데요. 사실은 이제 개그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잖아요. 그 외적인 시간은 안 부러워요. 사람이 진짜. 아, 신진아 씨, 정말 개그맨으로서는 어떤 외모가. KBS.